자식을 갖고는 살아가나 본인이 네. 원칙이 나도 자식 하나 얻은 격이다. 이혼을 했지. 네. 왜냐면 어쨌든 서방도 자식도 약한 사주거든. 그래서 서방도 공방이 좀 많이 있는 사주고 자식도 그렇고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이혼을 했지만 자식은 하나 얻은 격이고 결혼은 내가 보기에는 얼떨결에 한 결혼일 거구나. 얼떨결에 신중하지 못했다. 맞아요? 네. 깊이 안 물어볼게요. 얘기하고 싶으면 너한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인연이 깊지 않을 겁니다. 지금 친구로 보고 있죠? 같이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살진 그럼 않고 뭐 어떻게 보고 있는데? 있어요. 이 남자는 뭐예요? 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애인도 아니고. 애인. 애인? 네네네. 그러니까 친구가 애인. 남자친구가 애인. 뭐 똑같은 말이야. 미안해. 잘못 알아들었구나. 왜냐면 본인은 연예계에선 잼뱅이야. 네네네. 네, 맞아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딱딱딱딱. 아직 몰라. 네네. 그러니까 애인, 네, 친구. 똑같은 얘기예요. 음력으로 4월생이라서. 맞을 거야. 5월이니까 아, 악력으로. 근데 이 사람은 애정 결핍이에요. 쉽게 얘기해 줄게. 내가 비치는 게. 네. 이 얘기부터 하고 지나갈게. 왜냐면 본인은 첫째,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연애 잼뱅이라 그랬잖아. 연애 경험 많지 않잖아. 그렇죠? 많지만 않게나 깊지도 않아. 애는 낳지만. 내말 틀린 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남자한테 문을 닫고 살아야 돼. 남자한테 문이 열리면 내 공방에 있던 자식이 하나만 더 생길 뿐이야. 그러면은 가정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뭐 평생 그럴까요? 아니야. 그것도 떼어가는 시기가 있거든. 근데 아직 내가 보기에는 50이 안 됐어.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애를 낳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건 아닌데 이왕 만날 거면은 이제는 좀 평생 가는 인연이 낫잖아. 예, 본인도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거든. 네, 맞아요. 예, 딱그 틀에서 절대 어긋나지 않으려는 사주예요. 그죠? 네. 성실하고. 그래서 하지만 상대가 항상 가벼우니 뭔지 알겠죠? 네. 예, 내가 무겁다면 상대가 항상 가벼운 사람이고 본인한테 매달린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같이 좀 무르익은, 무겁다는 게 무르익었다는 소리도 있어. 이제는 뭐지 알겠지? 그래서 상대를 만났는데 본인이 적어도 50은 넘어야 될것 같아. 그때 들어온 사내가 만다. 근데 지금 들어 이 사내는 내가 본지 얼마 됐어요? 만난 지 얼마 됐냐고. 지금 만나는 애인 얼마나 됐어요? 만난 지 6개월 전 아, 연 얼마 안 정도. 됐구나. 예, 그러면 그냥 친구로 보다가 아주 더 심각해지고 뭐 미래를 약속하고 또 계획하고 또 서로 뭔가 합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또다시 엎어진다. 어차피 내가 보니 떠날 인연이야. 그러면 일단은 신중하게 봐요. 내가 뭐 점점 봤는데 지금 사랑하는지 뭐그 사랑이 본인은 사랑이 깊다 막 이러지도 않아. 그냥 이 사람을 믿으면 믿어주는 거야. 본인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책임감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그 연애는 약속이랑 책임으로 예, 그 거기서 또 내가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럼 항상 빈틈이 많다. 그래서 그 빈틈은 말 그대로 예, 남녀 간에 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는 그래 애도 있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본인이 천전하고 난 맞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애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해 준 말도 맞다는 거야. 처녀라고 해도. 그래서 아직 운전도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막 달려요? 살살 달리죠? 예. 지금 연애도 초보 운전처럼. 애는 뭐 내가 애가 있고 이 남자는 내가 보기엔 총각으로 비춰요. 맞아요? 나는 애가 있으니까 내가 한풀또 꺾여 들어가 본인은 그러지 말라고. 알았죠?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내가 애가 열이 있어도 이 상대가 내가 좋아서 내 애인 됐으면 내가 애를 열이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는 연애는 잘못된 연애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평등하게 가야 돼.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천만에. 알았죠? 내가 보기엔 지금 감수할 연애는 또 아닌 것 같아서야. 그러니까 깊게 가지 마세요. 너무 깊이 달려가지 마. 빨리 가지 마. 2년 못 가. 알았죠?
그냥 더 물어보고 싶으면 이따 물어봐도 돼요. 2년 못 간다는 거에서 항의하고 싶으면 항의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는 본인도 4년 전부터는 대운이야. 네. 4년 전부터 좋은 소식도 있고. 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닥 막 욕심이 많은 사주도 아니고, 그때 뭐 욕심이 없다기보다도 먹고 살려고 성실하게 사는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 같은 직업은 뭐 복지사다, 어? 남을 도와주거나 살펴주거나 이런 직업이 맞는 직업이고. 지금 무슨 직업을 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 하다가 지금 조무사? 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뭐 사회복지사든 조무사든 이제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변동을 부리지 마시고, 뭐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그냥 농업 쪽으로. 농업? 네네. 농사? 네네. 무슨 농사? 그냥 농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요. 치유 농업 같은. 치유? 네네. 치유 농업. 네, 그건 괜찮은데. 새로... 네. 그냥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해서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치유농업? 네. 어디다? 아직 생각, 지금 배우고 있어. 있는 중이어서. 땅은? 네. 물려받은 땅? 네네네. 그 물려받은 땅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지같이 또 물려받았어요. 예, 네, 그쵸? 네. 맞죠? 네. 곱게 온 땅은 아닌 걸로 미쳐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요. 네. 그래서 하지만 본인 땅이네. 네. 몇 평이나 돼요? 좀 1,000평 넘어요. 1,000평? 네. 오, 부자네. 네. 뒤늦게 떡이다. 응? 그거 언제 받았어? 받은 지 아까 얘기하신 그 연도 정도 되는 거 4년 정도? 네네. 맞네. 4년 정도에 복이 들어왔는데 떡도 들어왔네. 아, 근데 그 떡도 아주 곱게 들어온 건 아닌 걸로 비치는데. 네. 뭐 소송에서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네. 뭐 그런 거 막 유산 유류권 뭐 이런 거 신청한 거. 네. 맞구나. 어디라고 했지? 논이? 이천. 이천? 네네. 비싸요 거기. 내가 네. 보기에는 1,000평이면은 값어치로 따지면은 그래도 거의 뭐 큰 돈인데. 응? 차라리 거기다 그러면 치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아직 그쪽에다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없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 그 공부 또한 일단 거기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 공부를 하는 건 본인 사주하고 딱 맞아. 네. 그리고 지금 운 둔 것도 거의 10년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떡도 들어왔잖아. 네. 그 떡을 잘 이용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보기엔 나중에 본인이 거기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뭐 농업회 갖고 나 지금 얘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나중에는 본인이 팔게 돼. 아, 그래요? 누구한테 팔 것 같아? 뺏어온 놈 아니야? 응? 뺏어온 사람이 지금 친척이야, 맞아요? 네. 예?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관계, 그 땅하고는 아닌지 관계가 네, 없는 네, 거야? 네, 없어요. 거기 땅이 그 1,000평이 그냥 끝이야? 네. 예? 그 다 그냥 본인이 갖고 온 거야? 네. 잘했다. 내가 보기에는 가까운 쪽에서 사갈 것 같아서. 뭐 친척이든 누구든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올 것 같아. 뭔지 알겠죠? 딴 거래. 팔아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본인이 법을 뺏어왔다며 줬으면 또 다시 그 땅을 사가려고 하는 갭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가 사든 제가 사든 내가 보기엔 땅은 팔려. 본인은 나중에 팔게 언제쯤? 돼. 언제쯤? 네. 내가 보기에는 5년 아니야. 아... 5년 안에 본인은 그 땅을 내 땅이 아니다. 단지 한마디로 내 복인 거지. 돈이 될 거야. 네. 작은 돈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는 네. 지금의 계획을 내가 볼 때는 딱 4년, 5년 잡아야 돼. 지금 본인은 치유 그거 한다는 거 있지. 네. 딱 그렇게 떨어져. 네. 그러니까 운때 안에서 시작이 될 거야. 그러면 4년, 5년 계획이 떨어지는데 또 하려면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종잣돈이 크게 된다. 종잣돈만 되냐? 내 재산도 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거는 일단은 지장 없을까요? 지장 없다. 좋은 거 받았어.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냥 정도로 가는 사람이고 뭐 욕심 내면서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네. 도중에 또 몸에 앉아서 하차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아들 있지? 네. 아들도 본인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본인이 네, 뭔가 네. 시작한다면은 네. 얘는 사업하는 사주나 장사꾼 사주 이런 거 사주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잘할 수 있는 애야. 융통성 있는 아이라고. 네, 리더십도 있고 네. 조금 덜렁거리기도 그렇지. 리더십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덜렁거려야 빈틈이 있어야 사람들이 꼬여. 그래서 얘가 엄마 앞에서 좀 붙어서 엄마를 돕겠다. 그게 당신 복이다. 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공부하는 건 열심히 하시고 그건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아이는 그냥 지켜봐주면 내가 보면 잘 클 것 같고 네. 이제 고2이네.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남자야. 알았죠? 남자요? 네. 괜히 또 이상한 연애에 또 끌려가서 항상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굳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항상 내가 잃을 게 있을 때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잃을 게 있을 때는 이제 잃을 게 있잖아. 재산도 있잖아. 그죠? 예. 항상 나쁜 사람에서가 아니라 모를 일이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뭔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도와주고 나서 이제 도망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대만 알아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절대 그리고 있어도 없는 척해. 너 이런 소리 이 사람 말고도 어따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입이 무거워요. 본인이 막 플렉스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절대 그런 소리도 하고 다니지 마라. 막았고요. 왜냐면 본인 사주에 그래도 떡이 하나 떨어졌는데 예. 뭔지 알지? 그 떡이 금방 쪼개질 것 같아서요. 누구든에서 내가 재산으로 아까 쓸 수 있는 게 다 더 좋아서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내가 지켜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오는 마들이 있어. 그게 사람이겠지. 근데 그게 남자다. 그래서 나 아까 50 넘을 때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 50등이. 그래서 뭐든지 뭐 50 넘어서도 신중하게 봐. 그리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지금 본인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 농촌평이면 가서 한번 알아봐. 내가 보기엔 작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는 일도 잘 맞을 것 같고 또 5년을 목표로 5년을 계획으로 해나가면 내가 보기에는 금상첨화다. 알았죠? 하지만 이 남자가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결혼해도 깨지고 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결혼할 거면 한 10년 연애해. 10년 연애한 다음에 생각해봐. 알았죠? 10년이요? 예. 왜? 10년 못 가.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으로 가야지. 갑자기 뭐 지금 6개월 만났는데 또 불장난 해버렸다가는 처음 결혼도 그랬던 거 비춰요. 그죠? 네. 처음에 그랬는데 두 번 안 그러란 법 없다. 내 말 알아듣죠? 그러니까 신중해. 조심하고. 알았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물어보신 거 있어요? 차후에 제가 그 이 친구랑은 결국 끝까지 안 가. 난 안 가. 못 가.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맞나. 그러니까는 점쟁이 말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본인 선택이겠지만 조심해 볼 필요는 있어잉. 알았죠? 네네. 그러면 지금 그냥 이 말을 지금 본인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 되고 막 이거 아니죠? 네네. 애 낳아야 돼? 아니죠? 네. 그러면 넓게 보고 멀리 봐. 네. 내가 아까 본인 뭐라 그랬어요? 초보 운전이라 그랬지? 네네. 예, 서툴러. 모든 판단이. 처음에 왜 그랬는지 돌아보면 알잖아. 이번도 똑같아. 항상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해서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좀 연애에 있어서 그런 거. 그치? 네. 연애에선 본인한테는 연애가 마야. 그럼 결혼 안 하고 쭉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고. 결혼하지 말고 쭉 가. 네. 알았죠? 쭉 알았어. 가. 알았어. 아, 또 거기까지 볼게요. 네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예. 네.